안녕하십니까. 기말 과제를 발표하게 된 융합전자공학과 1학년 유희정입니다. 입자는 첫 번째 적분에 의해, 두 번째 미적분하게 의해, 미적분하게 정리, 세 번째 삼각함수에 의해입니다. 첫 번째 적분에 의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적분이란 한국어로는 적분, 영어로는 integration, 한자로는 쌀, 적, 나눌 분으로 적분으로 불립니다. 적분을 더 정확하게는 정적분,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X축과 해당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여격산이고, 정적분은 쉽게 말해 넓이나 길이를 구하는 계산법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미분은 변화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과 적분은 여격선의 관계이므로 계산 방법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여격산이고,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란 뜻으로 원론적으로 정해진 구간에서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분의 예로는 CT 촬영,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적분학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적분학의 정리 첫 번째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두 번째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여격상 관계이고, 미분은 접선 문제, 적분은 면적 문제가 근본이지만, 미분과 적분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한 이 가능하고, 이 정리를 통해 복잡한 계산인 합의 극한 없이 부정적분을 통해 정적분의 값이 계산 가능함을 증명하는 정리입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정리는 조건이 있는데, 이 함수 FT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F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 안에서, 여기 보이는 이 델타 S가 SS-SX 플러스 델타 X이고, 이를 통해서 인테그랄 X부터 S까지 FTDT가를 미분했을 때 FX가 되고, FX가 S 델타 S X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정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는 이 아까 이용했던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정리인데요. 이 FX가 FS 델타 X 임을 이용해서 증명한 정리인데, 이 SX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임을 생각을 감안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인테그랄 BA까지 FX DX가 대문자 FB-FA 임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는 정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분의 이해입니다. 부정적분, 삼각함수 적분의 이해입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뜻을 먼저 얘기하면, 삼각함수의 뜻을 직각삼각형을 통해 증명하면,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각 A, B, 대문자 A, B, C의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 B, H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인은 h분의 a,
코사인은 a지분의 b, 탄젠트는 a분의 b를 나타내는 것을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삼각함수 적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사인 AX를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코사인 AX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